네, 그럼 이번에는 신경호 교육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면 희망찬 2024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했듯이 올해 관심 가는 교육 정책이 많은데요. 주요 정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새학기부터 시작되는 그 84개 초등학교에서 우선 시작되는 그 늘봄 학교가 있습니다. 늘봄 학교라고 하는 것은 1학년 학생들한테 오후 3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해주고요. 또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돌봄 교실, 그리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또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착돼서 2학기 때는 모든 학교에 적용됐으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 신장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왔던 학력 신장 정책을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스스로 공부한 학교 문화 만들기를 이제 중학교까지 확대를 시키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한테 학습 공백 기간의 긴 그 기간을 전환기 이음학습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거점형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확대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 학생 진단 평가를 지금 2년째 걸쳐 해왔는데 올해도 역시 실시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강원 학생들도 선전했는데요. 스포츠는 물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책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둘, 동메달 하나를 획득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거든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운동이나 예능은 평생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임하자마자부터 모든 관내의 초중학교에 1학교 1학생 1운동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침 운동을 위해서는 아침엔 체육활동, 여기서 N은 엔조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와서 운동을 즐기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체육대회도 개최했었고요. 또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세대 공감 파크 골프대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스포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운동을 계열화시켜서 그 지역 내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뒷받침하고 있고, 마지막 한 번 더 드리면은 그 체육 계열을 대학을 진학 희망하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체육 계열 모의 실기고사를 실시해 줘서 아이들한테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가 조금 걱정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현 상황에 맞게 활로를 모색해야 할 텐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지금 저희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 강원도에서는 농어촌 유학을 통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타 시도에서 강원도 유학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지역에 17개 학교 초중학교에서 121명이라는 학생이 강원도로 유학을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가족 체류형이기 때문에 300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원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재 강원도에 타 시도 아이들이 한 500여 명이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제 임기 내에 1000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인구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동남아권의 우수한 학생들을 강원도의 직업기 고등학교로 유학을 시켜서 여기서 기술을 따고 기술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여기에 취업을 하면 그 아이들도 강원도에 정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학기를 앞두고 강원교육 구성원과 자치도민께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꼭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 모두 하나하나가 선생님들의 아이라 생각하시고 보듬어주고 많은 사랑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물론 우리 아이들 성장과 배움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은 언젠가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학부모님들이 믿고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